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이래. 그러니까 개인차는 있겠지만 숨만 쉬고 40년에서 60년은 모아야지 뭐 살까 말까야. 휴먼시아 거지, 엘사, LH 사는 사람, 전거지, 월거지, 빌거지, 전세, 월세, 빌라 사는 거지, 200충, 300충, 2, 300번은 아빠는 벌레다. 200 갖고서는. 이런 말들이 아이들한테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야. 솔직히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아파트 살고 이런 거는 진짜 안 중요했어. 어떤 친구 집에 라면과 계란이 가득 있나, 이런 게 좀 나는 관심사였지. 월 200을 버나 300을 버나 힘든 거는 마찬가지거든. 더 힘들게 됐어. 누구 때문에? 뭐 짧은 양을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? 단순 노동으로는 집도 못 사고 있는 집도 빼앗길 마당이야 지금.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그냥 걷어 차버렸다고. 올라오지 못하게. 자본주의의 단맛을 본 40대 후반에서 5, 60대들 노동으로 집 한 채씩은 마련했잖아. 민주당을 지지하는 애들은 사회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니까. 기본소득, 기본대출, 기본주택 막 이런 거. 민주당 출신들은 가난하고 막 못 배우고 장애인 코스프레 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고. 우리들은 평생 그 돈을 만질 수도 없다고. 그러면서 막 부러진 안경테 쓰고 다녀. 몇 억씩 가지고 있으면서 막 그렇게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니까. 2030은 주식이랑 코인 같은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어. 투자로 잘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. 막 잘 돼서 막 갑자기 차 바꾸고 막 집 좋은 데로 이사가고 집 사고 이런 애들 한 명도 없어. 숨만 붙어있다고. 숨만. 20, 30대 남성들 자살률 엄청 늘어났어. 먹고 자고 사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 사랑을 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DNA를 남기는 것조차도 어렵게 됐어. 이마 넓어지는 것 봐. 와 진짜 씨. 지금도 늦었어. 외쳐야 돼. 개 씨, 족같 새끼 진짜 개 나쁜 새끼 진짜. 북한으로 갈 장놈아. 개새끼야. 미안하다. 고맙다.